학부모가 행복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행복합니다. 학부모의 소리를 정부라든가 일반 언론이라든가 모든 사회단체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수요자가 누구냐, 그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 수요자는 바로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. 사적으로는 학부모가 교육의 공급자일 수도 있습니다. 가정에서. 아울러서 공적인 측면에서는 또 수요자가 될 수 있고요. 제도적으로, 법률적으로,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또 유도를 해서 이 공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겠습니다.